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바닷가에 집을 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집 짓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나 좋은 집은 더 어렵죠. 자, 문이 열리고 마당에다가 주차를 하고요. 차에서 내리고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정원은 요런 식으로 꾸몄고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계단으로 왔는데 여기가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안에가 유리로 보이죠? 창문으로 보이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우나실. 이 문은 자동으로 열리게 만들 거고요. 지금은 통과. 네. 야, 여러분, 물 효과가 약간 어설픈데 요거는 또 만져보기로 하고요. 일단 요렇게 사우나도 하고 수영도 하고 풀빌라에는 이렇게 작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자, 올라가고 와, 여러분, 이 사우나 하면서 밖에 보는 이 뷰를 보십시오. 창문을 통해서 보는 와, 바다가 보인다. 하늘도 보이고. 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자, 여기에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 따라서 올라가서 안 보여. 이렇게 오면은 또 방이 있죠. 요 방으로 나가 문이 열려서 나가면은 이제 거실도 이제 꾸며야 됩니다. 거실에서 밖으로 보는 뷰는 또 멋집니다. 오호! 여기다 불 달고 환하게 비치게 하고 네, 해야죠. 여기도 문 열리게 하고 문이 희한하네. 오! 아, 그리고 여러분, 저 뒤에 지금 풍력 발전기 저거는 치우려고요. 집 근처에 있으면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치워도 되고 뭐 안 치워도 되고 네,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2층 했고요. 2층 좀 더 마무리 짓고 이제 3층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집을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집은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마당으로 내려가서 제 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집 마당이야, 여기가. 우리 집 마당이야. 차에 타자. 후진. 아, 우리 집 문 자동으로 열리고.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